그럼 지금부터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여일에 걸쳐 치러진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지난 8월 초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영광의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 예, 너무 큰 상 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부모님도 오셨는데 너무 기쁩니다. 네, 다음에는 꼭 대상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난 5월 공방형과 스토리텔링형 두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를 출발점으로 그 막을 올린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참가자들은 예선을 치른 후 아이디어 기술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쳐 본선까지 지난 100여일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들에게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이커스 런이란? 날개다. 큰 희망. 도전이다. 많은 이들에게 창작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그 뜨거웠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7월 초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경기 지역 예선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예선 진출팀은 각 지역의 무한상상실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3D 프린터, CNC, 3D 스캐너와 같은 다양한 공작기기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이커스런 대회 기간 중에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한 개별 참가팀 중에서 멘토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 멘토를 연계해드려서 보다 완성도 높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공방형 분야에서 19개 팀, 스토리텔링형 분야에서 1개 팀이 예선에 진출하게 돼 첫 오프라인 멘토링을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인데요. 벌써부터 기대와 각오가 대단합니다. 네, 지금 어렵게 이것도 예선도 어렵게 선발이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만큼 제가 열심히 최선 노력을 해서 시장에 결국 진출해서 상품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워가면서 그래도 시작을 한 만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기 지역 외에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 무한상상실에서도 오프라인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금천구청에 있는 무한상상실입니다. 창작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작 기기들이 있어 평소에도 많은 메이커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그중 이곳 편집실에서는 영상물 창작과 관련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들은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스토리텔링형 분야에 도전한 프레임 365. 모두 4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여기에 또 한 명의 팀원인 송원준 씨가 학생들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공모전,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수업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공모전을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인 거를 좀 배워보고자 그래서 수업을 했었고, 그렇게 같은 팀 같이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공모전을 참여하게 됐고, 그 어떻게 보면 졸업작품이죠. 졸업작품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무한상상실 영상 제작 수업에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 재미있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메이커스 런에 참가하게 됐다는 프레임 365. 이들이 만들려는 영상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메이커스 런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덕분에라고, 덕분에란 단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걸 표현하게 됐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잘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봐야지. 잠시 후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인데요. 그거 버스에다가 그 사람들이 덕분에란 말을 그럼 물어봐야지. 지금 식사 시간이라. 급한 마음에 일단 버스에 올라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갈 건데. 아, 그게 아니라요. 네. 우리가 UCC 공모전 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 버스 기사 아저씨 그런 거 필요한데 여기다 혹시 카메라 설치라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 1분 남았어. 지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네, 다른 차 해도 돼.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아, 지금 여기서 촬영을 못 해가지고요. 저기 있는 마트나 여기 근처 음식점 가서 찍기로 했어요. 아, 어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일단은 가고 봐야죠. 이 정도에 좌절할 수 있나요? 씩씩하게 또 길을 나서는 세 사람. 이번에는 또 어디를 찾은 걸까요? 여기 분식집이에요. 여기 그래도 여기 이쪽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분식집이에요. 벌써 들어가 사정 설명 중인 리더의 표정을 보아하니 촬영 허락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됐어요. 촬영 시작 전 지금은 작전 타임. 우리가 이걸 시킨 다음에 다 먹고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아주머니 덕분에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아줌마가 어떻게 느낄지 그걸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 시키고 볼까? 계획대로 먼저 음식을 주문하고 1인분에 쫄면살이요? 네. 네. 기다리는 사이 촬영 장비도 세팅하는데요. 서베킹이요, 서베킹. 하지만 막상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잠시 촬영은 잊고 먹는 데만 집중하는 세 사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지막 남은 양념에 밥까지 싹싹 비벼 먹고 나서야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아주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힘이 나는 거지요. 그 소리 들으면은 보람도 있고 아줌마 최고예요. 레제들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기분이 좋지요. 분식집 아주머니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얻는 데 성공. 바쁜 마음에 바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지금 잠시 숙면 중이신데 깨우고 잠시 인터뷰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그럼.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아파트 경비실. 주무시는 경비원 아저씨를 깨워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답만 해주시면 돼. 어서 카메라. 야, 이번에 네가 해. 웃는 상이야. 자, 카메라 들어갑니다. 경비실 아저씨한테 이거 택배 맡기고 가면은 우리가 택배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만일 그거 그 덕분에라는 말 듣게 되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갑작스런 부탁에도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신 경비원 아저씨. 프레임 365는 그 고마움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갑니다. 인터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TV에 나올 때요. 아저씨 그거 엄청 멋있게 나오게 해드릴게요. 어? 뭐야?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촬영을 무사히 마친 프레임 365팀. 다시 무한상상실 편집실을 찾았는데요. 다 같이 모여 앉아 촬영해온 영상을 확인하며 예선전에서 선보일 영상 제작물 덕분에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 중입니다. 야, 어머니 일하시는 분들. 단순히 카메라를 어떻게 그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콘티를 제대로 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좀 알려 제대로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 2016 메이커스런 서울 지역 대표로 참가한 또 다른 팀인 아포가토도 무한상상실을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팀인 아포가토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원두라는 이름이 붙은 스마트 선반인데요. 오늘 처음 만난 멘토 권동현 교수에게 아이디어 컨셉트를 열심히 설명 중인 아포가토 팀. 무엇보다 멘토링의 첫 평가가 궁금합니다. 나무 재질로 만들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원두라는 그 의미 원하는 것을 두하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고해서 오늘도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고민이 그날 하루 열심히 하고 돌아왔을 때 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잘 격려해 주고 싶은 그런 제품 컨셉이 제품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나무 재질의 선반처럼 보이지만 휴대전화를 올려놓으면 불이 켜지는 조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선반 원두. 일상에서 유용한 디자인 소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을 얻은 아포가토 팀. 이곳에서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도안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1차 시제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시제품을 내놓기 위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댑니다. 잠시 후 도안 작업을 끝낸 아포가토 팀이 레이저 커터실을 찾았습니다. 무한 상상실을 자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디지털 제작기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다양한 디지털 제작기기들을 여기에선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도안을 작업을 해서 그 도안을 가지고 USB에 담아서 레이저 커팅기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레이저 커팅기로 이제 조명 부분을 자르고 있습니다. 설계한 도안대로 조명이 들어갈 아크릴 판을 잘라냈습니다. 이어서 합판을 잘라내는 과정인데요. 레이저 커팅기 다루는 솜씨가 수준급. 어떻게 나올지 기대 만발입니다. 생각에만 머물렀던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설레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물론 손길마저 진지하기만 한데요. 메이커스 런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시제품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회를 잡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에서 판매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에서는 가능한 일인데요. 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스마트 선반 원두가 이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메이커스 런 아포가토 팀 화이팅! 화이팅! 지난 7월 18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선 참가팀들이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1차 멘토링 기간 동안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정된 111개 팀이 저희 재단으로 PPT 발표 자료를 이제 보내주시고요. 그 자료랑 제안서를 기반으로 먼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분들께서 서면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 재단으로 오셔서 발표 평가와 함께 만드신 제품 또는 뭐 작업 결과물들을 발표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의 종합적 토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 예선 심사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열기 가득한 예선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애플리케이션 개발형 분야의 예선 현장입니다. 모두 16개 팀이 참가해 시작부터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유난히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한 팀.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발표자는 기분 좋은 예감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심사 받다가 알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IT나 뭐 하버드 기준으로 비슷한 어플이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아마 제가 잘 구현만 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로봇과 첨단 장비 분야는 참가팀이 많은 만큼 모두 네 곳에서 동시에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주유비 차량에 보면 그 난간대가 있잖아요. 많은 참가자들 중 눈에 띄는 한 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로 구성된 거학 메이커스 팀인데요. 저 멀리 부산에서 달려왔습니다. KTX를 타고 가긴 했는데 중간에 정차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싫었어요. 예선이 있기 일주일 전, 이곳은 부산에 있는 무한 상상실인데요. 예선전을 준비하기 위해 거학 메이커스 팀 전원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들은 어떤 계기로 메이커스런에 도전하게 된 것일까요?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보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가 아이들이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메이커스런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됐죠. 이들이 메이커스런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자전거 주행 안전 알림장치인데요. 실제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엄청 바쁘지? 얘기네.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는 마냥 개구쟁이 같이 놀기만 하고 장난꾸러기고 뛰어다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를 만든 게 너무 대견하고 저 자신도 너무 보니까 기술이 놀랍고 신비롭고 그렇네요. 자전거 주행 안전 알림 장치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여기에 아두이노를 적용하기로 했고 오랫동안 메이커 활동을 해온 박상원의 아버지가 멘토 역할을 하며 함께했습니다.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 예선전에 선보일 결과물을 만들어온 거학 메이커스 팀. 드디어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을 출력해보게 됐는데요. 지금 출력되고 있는 케이스에 장애물 감지 센서와 전조 등 스피커 등을 담게 됩니다. 잠시 후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부품을 담아 자전거 주행 안전 알림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잘하면 2차 예선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구쟁이 소년들의 활약 기대해도 될까요? 메이커스로 고항 메이커스 파이팅! 이곳은 다시 예선 현장. 개구쟁이 거항 메이커스 팀이 발표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린 학생이 무대에 등장하자 심사위원들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준비해온 시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이들의 발표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발표를 마친 거학 메이커스 또 한 번 우승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번 대회 잘해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로봇과 첨단 장비 분야는 참가자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제품도 눈에 띕니다. 바로 신개념 음식물 쓰레기통인데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이용하실 때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위생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안하다가 이제 신개념 프레쉬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는 제품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지역 참가팀인 비욘드 트래쉬캔은 예선을 며칠 앞두고 서울의 한 3D 프린팅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기계장치를 결합해야 하는 과정까지 남은 일이 많지만 서로 격려하며 예선전까지 힘을 내봅니다. 메이커스런 비욘드 트래쉬캔 파이팅! 드디어 예선 현장.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데요. 아직은 시제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번 메이커스 런을 발판 삼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창업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 제품이 창의도시 같은 곳에서 실제로 시제품이 아닌 이제 실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는 팀 소개로 시작된 발표는 아이디어 소개로 이어지는데요. 포항공대 신소재 강화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리성인데요. 친구 쓰레기 봉지 통에 떨어진 게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발표 후 쏟아진 심사위원들의 질문.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저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빈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부품 설계가 Q&A 때 지적 사항들이 좀 많아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가늠이 안 가네요. 이후에도 참가팀들의 발표 무대는 이어집니다. 상상 속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각자의 창작물은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소중한 선물이기도 한데요. 각 팀이 준비한 발표가 끝이 나고 이로써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예선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심사위원단은 현장에서 진행된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거쳐 최종 10팀을 선정했습니다. 네, 심사 기준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독창성에 대해서 부분인데 그 독창성을 두 개 부분은 나왔습니다. 기존에 개선된 것, 또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서 점수 배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성이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배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열린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합숙 멘토링 현장입니다. 합숙 멘토링은 예선에서 11-1의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각 분야 전문가 멘토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인데요. 지금까지 그 본선 대회에 나온 10개의 작품이 있는데 10개 작품이 다 완성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제품까지 가기 전까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좀 디자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합숙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합숙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도전해 본선에 진출한 거항 메이커스 팀이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참가 팀들을 위해 멘토와의 만남을 앞두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 사이에도 개인 참가자 윤재현 씨는 창작 결과물을 손질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풍선 이렇게 쓰다가 우산 끝에 이걸 끼워서 우산 쓸 때는 우산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거고요. 아, 뒤집으면. 네, 사용자 행동을 이렇게 인지하게 돼서 그래서 안 쓸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전력 아낄 수도 있고. 잠시 후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됩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털어놓기도 하고 펠트라는 재료가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시장성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왔던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도 하는데요. 문제점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 멘토들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사업적으로는 이제 다 한 번씩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재미있게 사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뭐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제품 디자인,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특허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참가팀들의 관심이 집중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냥 누가 창조해서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승재야, 이거대로 일단은 여러 번 읽어봐. 읽고 아니 한 열 번만 읽어봐. 열 번만 읽고 창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꾸면 되잖아. 여덟 번. 10번 다 외웠어요. 멘토링을 받는 틈틈이 각 참가팀들은 발표 연습에도 매진합니다.
본선 무대에서의 발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각 참가팀들은 발표 준비에 힘을 쏟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숙 멘토링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가 보입니다. 광주에서 온 여고생 참가자 윤하은 양인데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좀 많이 떨리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성인분들이니까 좀 대단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떨리지만 열심히 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또 한 팀이 발표 연습을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원터치 전신 옷걸이를 선보일 콘트레리언 팀인데요. 낮에 짠 각본 대로 몸짓까지 해가며 진지하게 연습에 임합니다. 계속된 회의와 연습에도 지치지 않는데요.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떨리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저는 이 100일 동안 같이 준비를 하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일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그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한 팀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대학생 선후배가 한 팀을 이룬 코딩 친구 팀인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식도 잠도 잊은 채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예 아싸리 그냥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 네, 그런 게 또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클라우드 서버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스크래치 이런 걸 쓰는 평소 말이 없는 막내도 한마디 거듭니다. 콘텐츠가 이렇게 잘 들어맞는 세 사람 못해낼 게 없을 듯한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부터 이제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취업하면서 막 힘들고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이것도 막 제작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이거 하는 동안 좀 잠시 좀 재미 그거 취업하는 거 잊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런 말처럼 사람은 나가서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된다고 한번 이제 이런 큰 대회 규모에 와보니까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조금 더 기획이나 개발이나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완벽하게 해서 이제 정말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그런 제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무한상상 메이커스 런을 준비하며 함께했던 시간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합숙 멘토링의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가을 쓰레기 팀부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본선 무대 발표에 앞서 각 참가 팀들에게 발표 예행 연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연습 무대지만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어 실전만큼 떨리는 시간입니다. 개와 새를 합성시켜놓은 개새 피규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스피치 분야의 멘토로 참여한 신지은 아나운서가 지켜보고 있어 더욱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지난 밤 늦게까지 연습했던 콘트레리언 팀의 발표 무대를 잠시 지켜볼까요? 양손을 사용하고 또 긴장한 탓인지 실수가 이어지는데요. 죄송해요. 마네킹 사이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콘트레리언 팀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신지은 아나운서가 스피치 요령과 함께 더 나은 발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보지 말고 그냥 쉽게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열정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면은 훨씬 더 정말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발표 기회는 10개 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완성된 결과물 없이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 아이디어 소개와 전달에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신지은 아나운서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냅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찍는다? 한편의 쇼를 내가 기획한다? 라는 생각. 연습이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어플 개발팀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환경이 안 돼서 많이 이제 뭔가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팀 아이디어도 다 너무 좋고 특히 초등학생 팀이 있는데 저희 대학생이나 직장인들과 했던 예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데서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뭐 상 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진 발명팀의 윤하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명한 아이디어는 RFID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건데요. 그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그런 발전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고생 딸의 발표 무대를 지켜보는 엄마는 행여 실수라도 할까 조바심이 나는데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발표를 마무리했고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의 1박 2일 합숙 멘토링 일정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멘토를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고 본선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말을 할 때 외우거나 대본을 보고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통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발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제가 몰랐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합숙 멘토링이 끝나고 며칠 뒤인 지난 8월 4일 드디어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본선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참가팀은 거황 메이커스 팀. 오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발표도 발표 준비도 했고 수정했고 이거 그거 없던 거 원래 이거 없었던 것도 붙이고 그리고 기계 단원을 점검했습니다. 꿈과 사랑 팀의 접이식 간편 욕조도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고 VR 부산 팀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분이 지금 처음 한 대회고 전국 그리고 또 전국 대회라서 많이 떨리고 되게 설명도 조금 말이 꼬이고 그래서 좀 그런 기분이 좀 떨려요. 이런 부스 운영은 좀 처음이라서 어색한데 그래도 같이 해주니까 뭔가 든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 코딩 팔찌를 선보이고 있는 코딩 친구 팀.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 중엔 역시 초등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빨간색이 누구냐? 이제 이게 내 팔찌고 친구 팔찌면 이렇게 불이 설정이 되고요. 파란색이 누르면 파란색 들어오고요. 그리고 진동이 돼요. 이제 이런 간단한 기능은 초등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얻은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런 걸 제작하면서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나중에 팔릴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직접 찾아주시고 물어봐주시고 흥미를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아 이건 진짜 해볼만 하겠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많이 부여받은 것 같아요. 한편 7개 대학교 투자 동아리 학생들이 심사위원단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딱히 단속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RFID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장을 선보인 명진 발명팀을 찾았는데요. 투자 동아리 심사위원단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성과로는 정부 지원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좀 크게 지원을 받겠지만 수익성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기계 설치나 이런 게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성과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본선 참가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 무한상상 메이커스런은 창업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이 정부와 함께 재단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공공 이제 창의 공간인 이 무한상상실에서 이 메이크 스 런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메이커들이 이 어떤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거기서 시제품까지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음으로써 그 창업의 초기 단계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창업의 저변을 많이 넓혀 가지고 창업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메이커스런 본선 참가팀들의 전시 부스는 더욱 바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관람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특히 플레이 서킷을 가지고 나온 메이키드 팀 부스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폭발입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 되게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것만 만들었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을 멘토링을 통해서 만들어 왔는데 인기가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한편 거학 메이커스 팀 부스에는 대학생 투자 동아리 심사위원단이 방문했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자전거에서 이 소리가 난다고 하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놀라워하면서도 꼼꼼한 심사를 잊지 않는데요. 승재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위기 탈출. 과연 대학생 누나들은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우선 이제 되게 어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안 그래도 요즘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명품인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대학생 투자 동아리 심사위원단은 특히 시장성을 중심으로 10개 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관람객들인데요.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일반인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통해 인기 메이커 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뚝딱이랑 뚝딱이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역시 초등학생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 건 메이키드 팀의 플레이 서킷이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부직포 같은 걸로 신기하게 막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선택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의 마지막 결승전 전문가 평가단 앞에서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발표 순서에 따라 본선 참가팀들이 제한된 시간에 맞춰 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 앞에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데요. 예선을 거쳐 합숙 멘토링에 이어 여기까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서야 할 무대 앞에서는 누구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긴장이 되고 어제 연습을 하느라 늦게 잤는데 그래도 늦게 잤는데도 긴장이 돼서 일찍 일어났는데요. 오늘 바로 다음 순서인데 지금 잘 해보자고 지금 계속 제 자신을 지금 되뇌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른 흥테크 팀의 윤재현 씨. 그가 선보인 아이디어 제품은 밤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LED 형광 우산 꼭지 빗방울인데요. 자신만의 캐릭터 형상에 스마트한 자세 탐지 스위치까지 갖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시판에 따라서 규칙들을 설정했다면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본선 참가팀의 발표는 계속되는데요. 어디서나 눈에 띄었던 초등학교 4학년 개구쟁이 사총사 거학 메이커스 팀도 무대에 오릅니다. 심사위원단 앞에서자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의젓한 모습들인데요. 아이디어 발표에 이어 자전거 주행 안전 알림 장치의 성능을 직접 선보이기도 합니다. 메이커스런을 준비하는 내내 함께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응원의 힘 덕분에 무사히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뭔가 뿌듯해요.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꼭 좋은 상을 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팀 발표가 모두 끝나고 이제 전문가 심사위원단들의 심사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본선 심사에서 적용된 심사 기준 또한 엄격했습니다. 네, 심사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창성이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익성이란 부분, 네 번째는 이제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들에 통해서 배점이 이루어졌으며, 그 배점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행사의 취지와 맞는, 즉 말하자면은 메이커스런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잠시 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다올 3D.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두 번째 팀입니다. 컨트롤이요. 세 번째 팀입니다. 꿈과 사랑. 네 번째 팀입니다. VR 부석. 다섯 번째 팀입니다. 메이크드. 자, 여섯 번째 팀입니다. 명진 발명. 네, 일곱 번째 팀. 코딩 친구. 여덟 번째 팀. 흥택. 네, 아홉 번째 팀입니다. 과학 메이커스. 열 번째 팀. 나티스. 친구예요? 네. 그럼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등 하면은 뭐 할 거예요, 상금 가지고? 드론 살 거예요. 아, 드론 살 거예요? 아, 드론 살 거. 이야, 대단합니다. 시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상자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네, 다리로. 우리 친구들이 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소질을 좀 나타냈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을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들을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개해서 세계 여러 친구들,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예 대상 발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 무한시상 메이커스런 시상식 대상 흥테크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영예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흥테크는요, 부상으로 500만 원까지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계속되는 상 발표를 하는데 너무 조마조마했고, 네, 마지막을 불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부모님도 오셨는데 너무 기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이 아이디어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아이디어도 계속 발굴하고, 다른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우면서 다른 아이디어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시상식을 끝으로 2016 무한상상 메이커스런 참가자들의 열정 가득했던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기다려주세요. 내년을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